제가 지금 아침 먹으러 가는데 터키용 꼭 먹어야 되는 거 진짜 반드시 위시리스트 중에 하나 무조건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 그거 먹으러 가거든요. 만약에 이스탄불에 와서 아니 터키에 와서 이걸 안 먹으면 후회. 꼭 먹어야 돼. 아침 식사를 먹으러 가는데도 제가 보니까 약간 흥분해 있죠. 에, 왜 이렇게 흥분해 있을까요? 요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대부분 가게가 닫혀 있는데 열려 있는 가게 있죠. 에, 저의 목적지는 바로 여기 있지요. 와. 우와. Good night. Good night. 다음에 또 뭐 먹을까요? 제이틴. 바룩슈트. 바룩슈트. 토마테스 쇼즈. 이거 먹으러 왔는데 꼭 그거는 시켜줘. 카이막. 카이막. 아 욕심내면 안 되지. 오케이. 아이 더 먹고 싶지. 발룩슈트. 발룩슈트. 제이틴. 토마토스. 발 카이막. 카이막. 아직 들러왔어요. 빵 빵. 와. 오케이. 에크맥. 저를 아침에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거 요거죠. 찾아보셔야 지금 요겁니다. 요거. 터키에 오면 꼭 드셔봐야 되는 거. 이겁니다. 카이막. 그 다음에 따라 나온 우유. 우유를 여기서 슈트라고 그러는데 발룩슈트라고 해서 앞에 꿀 발룩 그래서 시키실 때 꿀이 들어간 우유를 시키시면 이렇게 꿀 넣어주고 터키가 정말 꿀이 유명합니다. 목이 타니까 일단 꿀을 넣은 우유를 한 잔. 오또 진하다. 아, 자 일단 식사를 해볼까요? 꿀과 카이막인데 요거 진짜 요물입니다. 요물. 터키 여행하고 한국 들어가면요 제일 생각나는 게 이거예요. 왜냐? 없으니까 한국에. 버터나 이런 것처럼 사갈 수도 없어요. 왜냐면 금방 상하니까. 와. 웬만한 음식은 말로 다 표현해 줄 수 있는데 그것도 제가 잘하는 건데 아 이건 표현이 어려워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카이막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좀 오바해서 천상의 맛이다 진짜 그랬거든요. 이게 진짜 천상의 맛인 것 같아.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 정말 기가 막힌 버터 있죠. 최상급의 정말 맛있는 버터. 정말 고소함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생크림. 정말 잘 만든 생크림. 이걸 두 개를 더해서 곱하기 2나 3. 너무 맛있으면 한심 나오죠. 거기다가 진짜 무지하게 맛있는 꿀.
약올이죠. 이게 사실 약올리는 방송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가이막, 가이막. 가이막 발라서 꿀하고 싹 발라서 올리브를 짭짤한 올리브를 준비해서 가이막 때문에 올리브는 반찬이야 그냥 여기서 반찬. 다이노믈 싸갈 수도 없고 카이막에 홀딱 빠져갖고 한국에서 카이막을 만들어 본 1인 카이막을 만드는 법을 직원을 파견해서 배워와서 이거를 한동안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중단했습니다. 왜 중단했냐면 타산이 안 나와요. 일단 이 카이막을 만들려면 우유가 필요한데 일반 우유는 안 됩니다. 생우유 바로 짠 거 제주도에서 원유를 사갖고 만들어 봤는데 이게 기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유를 끓는 게 아니라 한 50도씩 정도로 뜨뜻하게 해요. 어떻게 되냐면 약간 지방하고 우유하고 살짝 분리가 돼. 그럼 이거를 식힙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끓여요. 80도까지. 80도까지 올렸다가 다시 한번 식혀. 그러면 지방층이 이만큼 잡혀요. 말은 쉽지만 하루나 이틀 걸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유 10kg를 갖고 카이막이 얼마나 하냐면 한 400g? 한 4%? 우유를 갖고 만들어서 4%밖에 정도 안 나오니까 타산이 안 나오죠. 비싸죠. 너무 귀찮아요. 근데 너무 생각나요. 한국 가면. 꼭 드셔봐요. 그리고 이 집은 유명한 게 우유가 아니라 물소젓입니다. 물소우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일반 소보다 물소가 우유에 지방이 많습니다. 물소우유로 만들어야 카이막층이 좀 더 두껍게 나온대요. 우리가 좀 아는 체 하려면 누구한테 카이막에 이거 물소로 만들었나요? 물소젓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깜짝 놀라겠죠. 외국 사람이 이거 어떻게 알지? 고추장 보고 순창 고추장인가요? 이런 거랑 비슷할 건가? 외국 사람이? 여기 터키 분들은 원래 아침 식사를 푸짐하게 갖춰서 드시는 거예요. 예. 진짜예요. 근데 저는 이게 인간적으로 안 되겠어. 하나만 더 시켜. 잠깐만. 메네맨. 메네맨. 예, 메네맨이라고 하는데 달걀 요리거든요. 달걀에다 토마토하고 이런 걸 넣고 해서 볶은 요리 같은데 요게 포인트는 요 냄비입니다. 근데 요 냄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한국에 이런 이거 메네맨 냄비 몇 개 있어요. 저 왔다가 하도 좋아갖고 사가지고 가서 먹었죠. 터키 신혼여행 갔다가 아침마다 이거 먹으러 가서 하도 빠져갖고 이 동으로 돼갖고 약간 손잡이도 그럴싸하게 생긴 거죠. 따로 해갖고 여기다 넣으면 맛이 없어요. 바로 여기에서 이 냄비에서 조리를 해야 되는 건데 한동안 이 냄비 사가갖고 집에서 아침마다 이거 해먹었는데 병적이죠. 맛있어요.
네? 할아버지인가 보다. 여기 주인이신가 본데? 아니구나. 아 그냥 아침 식사 하러 오신 분이잖아. 참 토끼 분들은. 이런 시장에 오면 꼭 이렇게 먹거리 잔뜩 하죠. 우리 그걸 찾아야죠. 네,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아, 여기도 맛집이지. 저거 말고 다니다 보면 저런 거 말고도 또 많습니다. 먹을 거. 네, 저희 레이더에 잡혔습니다. 저거지, 저거, 저거, 저거. 사람 많은 데 가면 꼭 있는 겁니다. 저거는. 네. 예, 이 이스탄불에 꼭 먹어봐야 될 것 중 하나죠. 미래야 놀 맛. 원래 이렇게 친절한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까줍니다. 이게 홍합밥입니다. 홍합밥 먹기 전에 물어봐야지. 비리트렌스 내 카날 키데라. 아 이제 안심하고 뭐 얼마인지 알고 먹어야죠. 만들기 쉽습니다 이거. 근데 굳잖아요. 역시 이런 거 사 먹어야 맛있어요. 레몬 엄청나게 짜주죠. 이거 부러워요. 레몬이 사실은 여기 터키는 레몬 정말 싼데 우리 레몬값이 더 나올 것 같아 한국에서. 이거 잘 세야 됩니다. 몇 개 먹는지. 지금 세 개. 이거 사실 간식인데 주식이 아니라 네, 적당히 자제하면서 먹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가야 돼. 이분은 벌써 까으려고 준비하고 있죠. 성의를 봐서 하나만 더 먹어야지. 나도 모르게 손이 가고 있죠. 이거 제가 옛날에 집밥 백선생이란 프로에서 만들었었는데 한국에서. 이게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팬에 기름 두르고 양파를 자기들에게 써서 막 볶다가 거기에 쌀 넣고 볶다가 거기에 올스파이스라는 향신료를 넣고 소금 넣고 간해 갖고 볶다가 딱 쌀이 볶아진 쌀을 식힌 다음에 예, 생호박을 반으로 갈른 다음에 고기다 그 쌀을 딱 넣어갖고 그냥 찌는 거예요. 한 20분. 근데 무슨 맛이냐면 그냥 터키 분들이 전통적인 이렇게 맞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먹어요. 두 개 먹고 그냥 갈? 이거 길거리 음식 먹으면 이제 친하게 드는 거예요 이거. 그래. 그만. 이랬다가 이거 배째면 큰일 나요. 다른 것도 먹으러 가지. 이 시장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먹거리 여행을 하려면 엄청난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잘 찾아보면 먹을 거 많아요. 시장에. 딱 디저트 타임이네.
벌써 손님 6분 전인데. 돈드루마카다이. 아시죠? 이거 돈드루마라고 이 터키면 꼭 먹어봐야 되는 아이스크림 중에 하나. 이 아이스크림이 그냥 아이스크림이 아닙니다. 쫀득쫀득하죠. 이렇게. 그래갖고 이 터키 아이스크림 파는 사람 보면 장난치죠. 막 달아갖고 받으려고 그러면 쏙 빼고 쏙 빼고 하면서. 이게 왜 이러냐면 이 샬라비라고 해서 그 보통 야생 난의 뿌리에서 나오는데 약간 끈적끈적하거든요. 고개 들어가요. 끈적끈적한 게. 그래갖고 이 터키 돈드루마는 아이스크림은 이렇게 찐득찐득합니다. 치즈 같죠, 이거? 근데 오늘 먹는 특이한 건 요거 카다이프. 요게 특이한 겁니다, 요게. 밀가루를 이렇게 좀 밀어갖고 실처럼 많이 만든 건데 이거를 피스타치오 가루 듬뿍 넣어갖고 구운 다음에 시럽을 부어서 시럽이 완전히 푹 담갔다 꺼내는 거거든요. 카다이프 되게 터키 사람들이 좋아하는 간식인데. 오, 잘해. 근데 맛있어. 요거랑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는 거예요. 식감은 아주 얇은 소면을 튀긴 것 같은 느낌? 근데 맛은 굉장히 답니다. 나른 했던 게 다 풀리네. 이게 뭐 좋은 일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먹은 웃음이 나와요. 이래서 디저트 먹는 거예요.